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 핫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 시간 끝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혹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해에 대해 살펴볼 텐데, 우리가 유해라는 게 무엇이죠? 사람이 죽고 남은 잔해물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remains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는 mutua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mutual. 자, mutual 하면은 보통 이제 뭐 mutual agreement, 뭐 mutual consensus 이렇게 해서 앞에 명사 앞에서 쓰이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영문 풀이를 볼까요? common to or shared by two or more parties.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공통되는 혹은 그들에게 공유되는 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죠? 상호의, 쌍방의 라고 할 때 우리가 mutual, 뭐 상호협정 이렇게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자, 바로 remains는요, remain에다 s를 붙였는데 remain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remains는 바로 명사가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잔여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the dead body of a human being, 사람의 어떤 죽은 시체, 우리가 그 시체가 이제 있을 거고 그 시체가 오래 시간 지나면 몸이나 이런 건 썩고 뼈가 남아있는 걸 그런 것들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해, 뭐 죽은 사람의 유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remains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Lim's body was accidentally found together with 12 other South Korean soldiers' remains during the recovery operation. 자, 임일병이 되겠죠. 이 body는요, 시체는 예, 아주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12명의 다른 한국 군사들과 그들의 유해와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 어떤 작업을 하다가 recovery operation, 어떤 복구 작업을 작전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니까 accidentally라는 거는 원래 이것을 발견하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자, finally home after several decades. 자, decades라는 거는 10년이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The remains of a deceased South Korean soldier, Private Lim Byung-kun, returned home on April 21st, 66 years after his death. 자, 사망한이라는 dead라는 표현의 다른 이제 의미인데요. 사망한 남한 군사의 군인의 유해가, 자, private first class니까요. 임병근 일병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4월 21일 그가 죽은 지 66년 만에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He joined the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which belonged to the 7th Infantry Division of the US Army in August 1950가 되겠네요. 자, 이 임일병은요, 우리가 흔히 카투사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카투사에 함께 하게 그 복무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카투사는 그 미국의 7보병대가 되겠습니다. 7보병대에 속해 있는 카투사에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전쟁이 있었던 50년 8월이었습니다. He was killed during the Battle of Chosin Reservoir in Changjin County, I'm sorry, North Korea. 자, 그는 하지만 이 전쟁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는데요. 북한 지역이죠. 창진군의 조신 저주지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It was one of the fiercest battles of the Korean War. 이 전투는요, 한국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전은 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죠. Thousands of soldiers died or went missing and Lim was one of them. 수천 명의 병사들이 사망하거나 혹은 실종되었는데요. 임일병도 바로 그들 중에 한 명이었죠. In 2001, under a mutual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e team from the U.S. 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conducted an operation to account for the remains of American servicemen missing in action in Changjin County, North Korea. 좀 다소 긴 문장이고 약간 이제 새로운 표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북한과의 상호 협정
측정 아래 이런 얘기가 되겠죠. mutual. 그러니까는 mutual이라는 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북한과 미국, 뭐 북한과 미국 남한 이렇게 모두가 쌍방 간에 상호 간에 협정을 해서요. 자, the team from the US joined PO prisoner of war 뭐 main missing in action 되겠죠. 그러니까는 실종자들이나 전쟁 포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팀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한 것이죠. Account for the remains of American servicemen missing in action. 자, 이 북한의 창진군에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다 실종된 미국 그런 군인들의 유해를 갖다가 우리가 회수하겠다. 세워보겠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Lim's body was accidentally found together with 12 other South Korean soldiers' remains during the recovery operation.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와서 리커버리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때 우연치 않게 다른 12명의 한국 군사들과 함께 임의병도 발견이 된 것이죠. For processing in the lab, they were returned to the JPAC, now the Defense POW MIA Accounting Agency in Hawaii. 자, 그래서 이 연구실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이제 작업을 거치던 중에 이 유해들은 JPEG으로 다시 돌려보내졌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 명칭이 하와이에 있는 것인데요. 명칭이 국방, 뭐, 전쟁포로 또는 실종자 어카운팅 그런 회수 뭐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돌아왔는데요. Lim was discovered to have family members last November. 지난 11월에 임의병이 가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이 되었고요. His identity was finally confirmed this February through a DNA test. 그래서 최근에 DNA 테스트를 통해서 2월에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신원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실 발견이 돼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데 또 이런 기술이 이제 발달되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